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결혼과 이성교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결혼은 영혼 구원 문제 다음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한 만큼 또 신중해야 되겠지요. 한 몇십 년 동안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습해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살아보다가 안 맞으면 취소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결혼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중한 태도로 접근해야 되고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주님이 예비하신 짝들을 이렇게 만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의 몸의 일부를 취해서 하와를 이렇게 지으셔서 인도하셨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하나님이 생각하신 첫 가정을 아름답게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예를 들어서 그 아들 독자 이삭의 혼인 문제에 대해서 신실하고 믿을만하고 경험이 있는 신령한 사람에게 그 문제를 부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2절에 보면은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그 아들의 이삭의 결혼 문제를 위탁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4장 3절 4절을 보게 되면은 지금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가 아니고 내 아들을 위해서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그냥 되는 대로가 아니고 믿을 만한 이런 경험이 있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도움을 통해서 짝을 만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미 결혼 경험을 한 사람들, 그리고 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하나님께서 물론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가장 잘 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적절한 배필을 예비해 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짝이 누구인지를 기도하는 가운데 또 그것을 신실하고 경험 있는 또 신령한 분별 있는 이런 교회 안에서는 장로들에게 이것을 요청하고 또 그들의 도움을 통해서 짝을 만나는 것이 참 필요할 것이라는 이런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지방에 가나안 족속 중에서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 위해서 아내를 택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아브라함의 고향 그리고 아브라함의 족속들에게 가서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이렇게 알아보라고 하는 이런 부탁을 했던 것은 동질성을 두 번째로 감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에서는 분명하게 믿는 사람끼리의 결혼을 또 믿지 않은 사람과의 결혼을 금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다시 말씀드린다면 행복한 부부관계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남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내를 보고서 재수없다고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술만 취하면
주정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를 방해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예배를 허락을 맡고 가야만 된다고 한다면, 아내가 만약에 남편이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있는데 뭐 TV를 이렇게 볼륨을 키워가지고 그것을 방해한다고 한다면, 어떤 믿는 그리스도인 자매가 결혼해서 첫 식탁을 남편과 함께 하는데 그 아내가 조용히 기도하고 감사드리고 그 식사를 하려고 이제 눈을 감고 머리를 조아리는데, 글쎄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발생했는데 첫 식탁에서 그 남편이 밥상을 들어 엎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생해서 월급 타가지고 식탁을 준비했는데 누구에게 감사하고 기도를 하느냐.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런 슬픈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련히 우리에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복된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저는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를 위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오히려 혼자 사는 것만 못하는 그런 부부관계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늙은 종은 그가 신령한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드리는 가운데서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독자 이삭의 아내를 이제 누가 이삭의 아내로 합당한 사람인가를 그냥 외모를 본다거나 뭐 이런 것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삭의 짝이 누구입니까? 라는 이런 물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러는 가운데서 그의 이삭의 아내를 찾고 아내감을 찾고 있었다 찾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창세기 24장 42절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나의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또 결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이런 미혼 형제 자매들은 바로 창세기 22장에서 배울 수 있는 아름다운 교훈을 깊이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서 배필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또 어떤 이 결혼에 있어서 어떻게 준비하고 기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좋은 이런 교훈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서는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성교제도 주 안에서만 가능하겠지요. 결혼은 주 안에서 가능한데 이성교제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성교제라고 하는 것은 결혼의 전주곡과 같은 것입니다. 이성교제는 따로이고 결혼이 따를 수가 없는 것이죠. 언제 이성교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필요하냐, 언제가 이성교제에 합당한 때이냐, 그것은 이성교제가 결혼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결혼할 나이에 1대1의 이성교제가 필요할 것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너무 서둘러서 남녀 관계에 교제를 시작하게 되므로 잘못되어지는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무분별한 이런 이성교제, 물론 그룹으로 형제 자매들이, 젊은이들이
함께 운동을 같이 하기도 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교제하기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함께 단체로 모여서 교제를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은 1대1로 남녀가 특별한 장소에서 이렇게 서로 은밀한 만남을 어떤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만남을 그런 교제를 이루는 경위로 한다면 그것은 바로 결혼을 전제로 한 이런 만남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 동질성을 생각해 보면은 문화와 언어, 생활 습관이 비슷한 이런 사람들끼리 가능하면은 모든 면에서 서로 같은 이런 모든 면에서 비슷하면 좋다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만약에 깔끔이와 철철이가 서로 만난다고 할 때 많은 갈등들이 야기될 수 있겠지요. 또 그 반대가 물론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서로 보완해 줄 수 있겠습니다만 불과 물이 만나게 될 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사람은 물밥을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된밥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한 20여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다고 한다면은 서로 같아지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그래서 어떤 분이 보신탕을 참 좋아하는 이런 형제님이 그 아내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느 날 둘이서 이제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면서 보신탕 집에를 들어가서 식사를 하자고 제안을 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매가 이 여자가 보신탕을 잘 먹는지 안 먹는지 만약에 보신탕에 대해서 냄새도 맡기 싫어하는 그런 자매라고 한다면은 평생도록 좋아하는 보신탕을 한 번도 못 먹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가능하면은 비전도 같고 생각도 비슷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을 모신 것은 뭐 물론이거니와 가능하면은 너무 차이나는 이런 그래서 국제 결혼도 사실상 신중하게 잘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언어가 통하지 않은 사람들끼리 뭐 이렇게 결혼하게 돼가지고 서로 두 사람 사이에 이 교통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서로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부부 사이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또 생활 습관이 다르고 그래서 문화가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서 서로 하나가 되어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야기될 수 있을까 하는 점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런 점들도 결혼하는 데 있어서 잘 고려해 볼 이런 사항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아내는 똑같은 한국 사람이고 또 같은 지방에서 살았던 사람이고 같은 믿음을 가진 또 주님을 사랑하는 또 이런 그 많은 면에서 비슷한 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 아내가 믹서되어가는 과정 속에 하나가 되어가는 이런 과정 속에 상당한 시간들이 필요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차이입니다. 지금도 저는 여자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자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 여자를 공부해야 돼요. 여자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남자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남자의 실제로 자기가 남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서로 같지 않은 이런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능하면은 서로 비슷한 이런 사람들끼리 만나면 저는 개인적인 사견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서로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어가는 데 있어서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다는 이런 분별을 갖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모의 동의와 본인들의 분명한 결정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뭐 부모들의 동의는 뭐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절대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두 사람이 그냥 마음에 좋은 마음이 있으면은 그냥 부모의 승낙 없이도 부모의 결혼식에 참여하지 않아도 뭐 상관은 일이겠느냐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이런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도 있는데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두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서로 결혼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양가 부모님들의 최소한 동의 가운데서 그리고 결정을 하고 결혼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49절부터 51절에 보면은 나로 좌우간 행하게 하소서 이 일을 여호와께로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 여호와의 명대로 이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리브가의 부모들이 승낙을 한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질서이며 사람에게 주신 복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기로 하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는 말라기서 2장에 보면은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남녀가 독취하는 것을 좋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분명한.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비된 짝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짝을 사람의 관점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합당한 이런 짝을 만날 수가 있어야 되겠지요. 너무 성급하고 또 인간의 어떤 그 안목에서 그리스도 있는 청년들이 짝을 이렇게 만나고자 할 때 글쎄요. 결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남자와 영자,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 목적은 결혼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젊은이들 가운데 아이를 출산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성인이 되어 갈수록 이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어떤 이제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그것이 좀 잘못된 것으로 나는 이상한 것이 아니냐, 이게 부도덕한 생각이 아니냐, 이렇게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오히려 그것이 가지고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죠. 나이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남녀에 대한 서로 이성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누가 나와 함께할 짝인가 찾아보고 싶은 이런 마음, 결혼하고 싶은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가 이제 결혼하게 되면 당연히 자녀를 낳아야 되겠죠. 그 하나님의 섭리이고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두 아이들밖에 갖지를 못했습니다. 당시에 국가적으로 아이들을 이제 많이 낳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지금도 후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계속해서 산하 제한을 하지 아니하고 아이들을 낳아야 되는 것인데 제가 믿음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 아이를 갖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직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이런 청년 형제자매들은 결혼하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많은 자식들을 낳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뜻을 따라서 아이들을 제한하고 또 아이들을 낳기를 싫어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13명의 자녀를 두는 이런 훌륭한 부부가 계시지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고 젊은 청년들에게서 이런 좋은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아이들을 교육시키실 것입니다. 그 아이들을 잘 자라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원래 남녀는 둘이 아니었고 한 몸이었습니다. 아담의 몸의 일부에서 하와를 만드신 것입니다. 각자 남자와 여자를 아담과 하와를 따로 만드신 것이 아니고 먼저 남자를 만드시고 남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이후에 아담의 신체 일부를 통해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원래는 한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게 되면은 성경은 한 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몸, 비밀스러운 것이죠.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잘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주님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가정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주님과 교회를 이렇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섭리들을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이제 결혼을 기도하고 이성 간의 데이트를 하게 되는 것들을 데이트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성 간의 이 교제는 데이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청년들이 교훈을 받고 간직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성교제는 결혼의 전주국과 같은 것입니다. 때문에 1대1의 이성교제는 결혼을 전제의 조건으로 하는 것이어야 되는 것이고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불신자와의 결혼을 금하고 있고 때문에 불신자와의 이성교제도 사실은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좋은 뜻을 가지고 접근해 오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것을 인도하실 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 간에 결국 하나님은 믿지 않은 사람들 우리에게 인도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데이트를 할 때요, 교제를 할 때
가능하면, 아니, 은밀하지 않는 곳에서 교제를 해야 할 것입니다. 결혼을 이제 분별하기 위해서 만나거나 결혼을 분별하고 이성 간에 만날 때, 분별하기 위해서 만나거나 분별하고 만날 때도 그 장소도 사실은 잘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단둘이 앉아있는 주차장, 뭐 자동차 안에서라든가 어두운 극장 안에서라든가 뭐 집안에서 단둘이 뭐 있는다든가 어쨌든 이런 곳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남녀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도 전에 어쩔 수 없이 결혼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전에 두 사람에서 어떤 성적인 연약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장소에서 만나서 교제하다 보니까 잘못되어지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이전에 어쩔 수 없이 결혼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파생될 수도 있습니다. 불행한 결혼이 되는 것이죠. 세상의 남녀들은 어떻게 그것을, 어떤 문화 속에서 어떻게 남녀 관계가 결합이 되고 또 뭐 헤어지고 뭐 또 이렇게 뭐 만나서 살아보고 뭐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아까 빌립보서 4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참되게 그리고 경건하게 옳게 정결하게 그리고 사랑할 만하게 칭찬할 만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결혼은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불신자와의 결혼을 금하고 있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런 뜻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어떤 이성과의 간단한 어떤 뭐 차 한 잔을 통해서도 차 한 잔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가운데서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혼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 된다고 할 때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가볍게 여기는 신중하지 아니하는 그런 자세로 이성관계 교제 속에서 문제를 파생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정숙한 옷차림이나 그런 행동으로 데이트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성적인 이런 욕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숙한 옷차림을 하지 않고 서로 만나게 될 때 그냥 이렇게 순전한 이런 교제보다는 마음의 어떤 잘못된 이런 의식을 갖게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상대를 서로 자극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합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또 결혼을 분별하지 않는 이런 이성 간의 데이트를 할 때도 상대의 어떤 육체적인 것들을 자극하게 되는 어떤 그런 행동들을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지라도 그렇게 상대를 자극하는 어떤 스킨십이나 행동을 통해서 잘못되어질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이제 교제를 나눌 때도 어떤 주제를 가능하면 신령한 주제를 가지고 교제를 나누면 좋습니다. 난 일주일 만에 만났다고 한다면은 주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나를 교훈해 주셨고 또 받은 말씀들을 서로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런 기도 제목을 나에게 주셨는데 기도 부탁을 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결혼을 이렇게 결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저는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차분한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이제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함께 좋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순전하게 결혼을 준비하다가 준비하면서 교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즘에 독신 남녀들이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독처하는 것을 결코 독신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결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비정상인 것입니다. 믿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행복한 것입니다. 이성교제도 이성교제는 그냥 결혼과 상관없이 즐기다가 뭐 이렇게 결혼하고 이런 것이 아니지요. 그룹으로 아닌 1대1의 이성교제는 결혼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결혼을 생각지 아니하는 이성교제는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짝을 지어주시는 분 누구이냐? 하나님이 되신 것이죠. 부모도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장로들도 아닌 것입니다.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분별해야 될 것이죠. 그리고 장로들은 분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부모님들이 결혼을 하라 해서 뭐 부모님들의 뜻에라기보다도 장로들의 뜻에보다 하나님의 뜻을 서로 분별하는데 어른들이 도와주는 것이고 그리고 본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결정하게 되면 그 책임 또한 본인들이 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연습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신중해야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결혼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세 번째로는 진로 문제가 되겠지요. 결혼을 추천하는 이런 일들은 참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중매 결혼이 있을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연애 결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분명히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젊은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경험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신중한 사람들의 도움 그리고 신령한 사람들의 도움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도움 가운데서 이 중요한 문제를 서로 부탁하고 기도 요청하고 그들의 도움을 통해서 짝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들이 한 가정을 이루게 되면 그야말로 행복한 가정에 이제 시발점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말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이 방송을 보시게 될 아직 미혼이신 그리고 결혼을 이제 준비하는 이런 미혼 남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교훈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함으로 이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기초를 닦는 일은 교훈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